일단은 일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월이, 이 지금 2x4 프레임이 깨끗하게 쓴 게 하나도 없어요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새가 이렇게 많이 떴는데. 하여튼, 잡사할 때 다녀보면 이 스터디가 제대로 서 있는 곳이 드뭅니다. 그래서 한번 레벨로 체크를 해야 돼. 어떤 건 심하게 나와 있고, 어떤 건 심하게 들어가 있고. 그래서 대충 미리, 너무 나와 있는 건 안에다가 좀 바깥을 깎아내고, 너무 들어간 것은 조금 뭘 개서 좀 튀어나오게 하든지, 그렇게 일을 해서 이 월이 그나마 조금 깨끗하게 쓸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. 그래야지 일하기가, 타일 붙일 때 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.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아웃사이드로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이 드라이월하고 이거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 연필이 안에 들락거려요. 이해 가십니까? 이렇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건지 이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너무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레벨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깎아내야 될 것 같아요. 현장 일을 해보면은 뭐 하나라도 깔끔한 게 없습니다. 네, 막말로 이 진짜 노가다 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깎아내는 방법은, 아, 손도 이렇게 싫었고, 쉣.
제가 일하는 잡사이트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샤워 플로어에 저거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원래 저게 정확하게는 그 뭐라 그럴까, 그 러브 멤버링 되기 위한 그 키트예요. 지금은 러브 멤버링을 안 쓰는데, 예전에 시룰러 시스템이 그 보편화 되기 전에는 다 러버를 썼습니다. 이 고무 재질을. 그래서 고무 재질을 저걸 떼어낸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예전에 러브 멤버링을 쓸 때는 러버를 이렇게 깔고 이걸로 눌러서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게. 근데 지금은 이 제품을 쓰지는 않고, 슈룰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커리를 쓰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.
자, 머드가 끝난 다음에 이 물이 조금 부족하게 믹스를 했기 때문에 안에다 물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. 엄매 선시라고 가.